정신질환을 앓는 응급환자의 경우 치료대를 놓쳐 증세가 악화되면 자칫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이들의 입원 치료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24시간 정신 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최재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민간병원의 일부 병상을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를 위한 공공병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연세서울병원, 화성초록병원, 의정부 힐링스병원 등세 곳에서 우선 운영 중입니다. 작년 2월 국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된 이후에 병원 내 집단 감염 우려로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어려워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병상을 상시로 비워두기 어렵고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청하는 곳이 있다 보니 응급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공공병상을 24시간 365일 운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 응급 처치와 상시 응급 입원, 전원 조치 등 빠르게 정신질환자 보호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상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 쪽으로 입원이 되시고요. 그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희 병원으로 만약에 오시게 되시면 뭐 코로나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외과적으로 이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외과적으로 치료가 들어가시고. 경찰 등을 통해 정신 응급 상황이 확인되면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대응팀이 초기 선별과 적합성 평가 후 공공병상으로 신속히 인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정신 응급 환자를 위한 24시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운영 중.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내 음압병동을 활용한 정신 응급 환자 전용 진료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들이 집단 감염 우려로 외부인 출입이 봉쇄되면서 지역사회 정신응급 대응책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자탈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치료가 시급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격리 보호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문진에 의한 동선 파악이나 역학조사, 병상 인계 등의 과정에서 일반 환자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설치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행정으로 환경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